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84쪽입니다. 자, 84쪽의 부정사편입니다. 챕터 4. 자, 부정사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시험화할 수 있는 거, 준동사구나, 이런 뜻이죠. 준동사구나. 자, 그런데 동사 그러면 여러분 항상 문장에서 사자성어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본동, 준동이라는 거죠. 본동사이던가 준동사이던가, 본동, 준동 이 개념이에요. 본동, 준동이라는 것은 본동사의 영역을 우리가 답으로 찾는 것이냐, 지금 준동사의 영역을 답으로 찾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the patient, 그 환자가 blank on the bed. 자, 이런 식의 문장을 드렸었죠. 환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있다. 이때는 당연히 본동이죠. 근데 본동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동사는 그냥 동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본동사는 주절의 동사이냐 종속절의 동사이냐를 따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동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본동사를 찾아야 되는 영역이고, 만약에 the patient blank on the bed 이렇게 문장을 주고 그 다음에 is my friend 라고 얘기를 한다면, 침대 위에 있는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가 내 친구야, 이럴 때는 여기는 준동이라는 거죠. 준동사. 자, 항상 어떠한 부분에 언더라인이 있거나 옳고 그름을 찾는 문장의 가장 핵심은 주동수태죠. 주어동사를 보면 수와 태를 확인한다. 두 번째는 동동시제, 동사와 동사를 보면 시제를 확인한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본동사를 찾는 거냐 준동사를 찾는 거냐 라는 것이 여러분에서 제일 먼저 문장을 접근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준동사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준동사 그러면 바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투부정사가 있고, 두 번째 동명사가 있고, 세 번째 분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준동사는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영어에서 가장 아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어의 꽃이다, 이렇게 제가 닉네임을 부여합니다. 영어의 꽃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삭막한 그 교실에 또는 여러분의 그 거실에 그죠? 꽃 한 송이 딱 띄우면 향기도 퍼지지만 거기에 다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 출제자들이 준동사를 한번 내볼까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준동사를 내므로써 본동사의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서 바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환자는 침대 위에 누워있다 그러면, 자, 눕다란 단어가 lay in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lying 이라고 되는데, 이 둘 중에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하지만 이 자리에는 이 둘 중에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과거분사, 현재분사. 그래서 이 둘 중에 선택권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선택권은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렇게 문장이 변화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침대 위에, 그 환자는 침대 위에, 이 현재형 동사가 들어갈 때는 lies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일 때는 lies. 근데 s가 없으니까 이거 들어갈 수 없고 누웠다, 과거형 동사, 얘가 정답.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본동사가 이렇게 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 준동사, 누워있는은 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lying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얘가 자동사라는 거 외우셨으면 이거를 본동사 영역에 대입해서 풀어갈 것이냐, 준동사 영역에 대입해서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내는 것들이 당연히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그럼 이 세 가지를 과연
왜 준동사를 세 가지로 만들어 놓았는가? 자, 항상 우리가 문장을 공부할 때, 영어의 문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쵸? 어떠한 역할이냐?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이냐, 형용사의 역할이냐, 부사의 역할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명사 역할을 한다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한정하거나 그죠? 서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부사는 동사나 부사나 동사 등을 수식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부정사는 명사적 기능도 있고 형용사적 기능도 있고 부사적 기능도 있고, 동명사는 명사적 기능도 있고 분사는 형용사적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역시 마찬가지 달라지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로 쓰이고, 동명사는 아예 명사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명사 역할이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인데 분사 구문에서는 부사 역할을 하죠. 분사 구문에 부사 기능까지 첨가해서 이렇게 분사가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능이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거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A, 명사적 기능, 두 번째 형용사적 기능, 세 번째 부사적 기능, 이것들을 우리가 우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명사적 기능 그러면 주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 보호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를 가리킨다. 형용사적 그러면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날씨가 덥다. I need something. 나는 뭔가 필요합니다. 더운 날씨니까 cold, 시원한 것, to drink, 마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차가운 것. 그래서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형용사 기능의 부정사다. 투부정사가 얘를 마시기 위해서 차가운 그런 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것, 차가운 것. 그래서 형용사적 기능입니다. 명사를 수식하죠, 대명사를 수식하죠. 이런 게 형용사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적 기능은 이런 거죠. 여러분, I'm glad to see you. I am glad, 기뻐요, to see you, 당신을 만나게 되니. I am glad to see you. 나는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이렇게 해서 to see가 glad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는 것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머리에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부정사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타동사가 있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때 이 타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뭐예요? want, need, expect, hope, decide. 그죠? 이런 것들이 뒤에 투부정사를 가져오는 그런 타동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상대적으로 뭐야? 준동사에 뭐가 있어? 그죠? 동명사 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뒤에 이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동명사 나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타동사들은 뭐가 있어요? 보세요. mind, deny, 그 다음에 dislike.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continue는 투부정사를 취하는데, 재밌어요. discontinue 그러면 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discontinue는. 자, 그 다음에 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뭐가 있느냐? forgive, consider, give up, abandon, 그죠? quit, 또는 뭐, enjoy. 이런 것들이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취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누이 영어 공부하시면서 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잖아요. Remember, 포겟이라는 동사가 있을 때 Remember하고 포겟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랬을 때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 일이라는 미래의 사실이고, 그 다음에 포깃으로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러면 뭐뭐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자, 나는 내일 아침에 편지 한 통을 붙여야 할 일을 알고 있다. I remember 그 다음에 to send a letter tomorrow morning 이렇게 send a letter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내일 아침에 편지 한 통 보내야 할 일을 기억합니다. 이때보다 sending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sending. 자, 나는 기억합니다. I remember 10년 전인가? meeting, 그죠? 만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meeting her, 그녀를 만났던 일이죠. 10 years ago, downtown, 시내에서 10년 전에 그녀를 만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때는 과거의 일이면 동명사, 미래의 일이면 투부정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험에도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쌓아온 것들을 출제자들은 좀 중간중간에, 그죠? 함정들이 있는 걸 잘 안단 말이죠. 그래, 그런 부분들을 출제하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부정사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 84쪽을 보세요. 학습 포인트. 원형 부정사의 용법에 유의해야 한다. 그쵸. 원형 부정사가 뭐야? 투 부정사는 투 원형이고, 원형 부정사는 투 없이 원형이잖아. 그래서 이 동사편에서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각 동사. see, watch, hear. 사역 동사. make, have, let 이런 동사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다는 그런 능동적 의미의 보호를 가져올 때 여기에는 뭐냐 하면 to 없이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형 부정사.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 동사이지만 자, get, pose, compel 같은 이런 사역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동사는 지배능력이 있는 품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뒤에 전치사를 지배하면 자동사라는 것이고, 동사가 뒤에 목적어 하나만 지배하면 완전 타동사가 되는 것이고, 동사가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취하는 문형을 패턴이라 하는데, 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오형식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번, 2번의 경우처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부정사만 취급하는 동사는 반드시 암기하자.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 취하는 거 예뿐이 아닙니다. 방금 이쪽에 설명드린 want, expect, decide, hope, continue 그죠? 이런 동사가 투부정사 취한다는 거 기본 바탕으로 알아야 두셔야 되고, 이제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get, force, compel이라는 사역 동사 말고도 oblige, enable, expect, advise, allow, cause, urge 그죠? 그 다음에 ask, want, tell 이런 동사들은 목적 보호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주로 취하는 동사들이다.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를 사용하는 관용표현은 기억해두도록 하자.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명사 중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한번 써볼게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녀와의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사랑에 빠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죠? 사랑에 빠진다. 반드시 깊이 잃고 빠지고 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에서 이게 있잖아요. cannot help ing, cannot avoid ing, cannot resist ing. 그래서 cannot help ing, cannot avoid ing, cannot resist ing.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 그 다음에 there is nothing for it but 투부정사. 자, 보세요. 방금 거기에 얘기한 것처럼 얘들은 여기에 이 세 가지 동사는 동명사, 이 이 세 가지 표현은 이 투부정사.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 동사 원형의 형태, 부정사의 형태, 동명사의 형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용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제1절 부정사의 용법 보겠습니다. 명사적 용법이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은는 이가의 역할을 하는 거, 목적어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보어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건 잠깐 이제 보셔야 됩니다. 보어로서의 투부정사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약간 달라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게 보세요. My hobby, 나의 취미는, 나의 취미는 is to read a cartoon, 만화를 읽는 것이다. My hobby is to read a cartoon. 그러면 이게 뭐뭐기, 뭐뭐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니까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잘 봐요. 이 전체 의미가 의무, 예정, 운명, 가능, 의도, 의무 당연 또는 의도 소망, 이렇게 의미를 가질 때는 이때 이 투부정사는 서술적 기능의 부정사라 하고, 서술한다는 것은 형용사적 기능이다. 형용사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 예문만 한번 들어볼게요.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You are, 당신들, 그러지 말고, We are to meet at 5. 그죠? 우리는 5시에 at 5 만날 예정이다. 만날 예정이다. 예정의 의미가 있는 서술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84쪽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미래 지향적인 개념이 되고 희망적인, 소망적인 동사. 그래서 거기 pretend, intend, decide, afford, hope, agree, fail, attempt, manage,
그 다음에 promise, expect, long, plan, refuse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세요. 주의해야 할 명사적 용법,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되어 있는 것은 명사적 기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명사적 기능에 자 거기에 주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자,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now 라고 썼습니다. 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지 모르겠어. 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때 I하고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이만큼은 얘를 생략해서 what 그 다음에 요거를 to로 쓰시고 what to do now 이렇게 씁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이때 얘는 위에 있는 what I should do라고 하는 개념의 명사절이 어떤 조건이 맞는 경우로서 주어를 생략해서 명사구로 이렇게 변신한 거예요. 절이 구로. 그래서 결국은 what 투부정사라든지 where 투부정사라든지 how 투부정사라든지 when 투부정사 이런 것들은 명사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니, 명사절에서 명사구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 요즘에 이게 대세예요. 원형 부정사 나오는 거 지각사역동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이게 대세.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지정해드릴게요. 먼저 외우세요. tell, allow, get, enable, ask, forbid, want, advise, force, expect, urge, compare, oblige, 그죠? oblige, encourage, 응? 역시 마찬가지. 그런 거 시험에 다 나오는 거네, 그죠? 별표 3개 치십니다. 빵빵빵! 별표 3개. 자, 그 다음에 86쪽입니다. 형용사정용법은 한정용법이라고 해서 명사 대명사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예요. 앞에서 형용사정용법으로 투부정사가 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건 절대 없다. 뒤에서 앞으로. 왜? 영어국어는 어순이 바뀌어 있잖아. 근데 얘도 별표 2개짜리야. 한정용법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I have to read a book 이라고 썼어. 난 책 한 권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쓸 것을 이리 쓸 수 있습니다. I have 쓰시고 얘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I have to read a book. 난 책 한 권을 읽어야 합니다. 자, I have to read a book tonight in a hurry. 난 서둘러서 오늘 밤에 책 한 권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쓸 것을 I have a book to read. I have a book to read in a hurry. Tonight. 시간이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있어버려봐. 그러면 나는 오늘 밤 서둘러서 읽어야 할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책을 한 권 오늘 밤에 읽어야만 합니다라는 사실로 묘사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오늘 밤에 급하게 읽어야 할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약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는 뒤로 가고 뒤에 어부는 앞으로 나와서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이 명사 대명사일 때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일 때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 기능의 부정사다. 형용사 기능의 부정사다. 형용사 기능의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용사 기능의 부정사다. 오케이?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자, 시험 문제 고고. 시험 문제로 고고 갑니다.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this is a house to rent. 자, 이것은 빌려주어야 할 집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보세요. I have a house to live after
marriage. 어, 결혼한 뒤에 살 집이 있대. 대빵 부자야, 그죠? 그래서 I have a house to live after marriage. 나는 결혼하고 나서 나는 결혼 이후에 살 수 있는 집 한 채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잘 봐요. 방금처럼 만들어봐. I have to live a house after 나는 결혼한 뒤에는 집에서 살아야 돼. 아파트 아니야. 집에서 살아야 돼. 주택에서 살아야 돼. 근데 잘 봐봐요. 집을 사는 게 아니야. 집에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인자를 넣어주었어야지. I have to live in a house after marriage가 위로 바뀌었을 때 뭐가 빠진 거야? 인자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대명사가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의 구조를 가질 때 앞에 전치사는 누락시키지 못한다. 거기에 교재를 86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2번. 부정사에 쓰인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에 반드시 전치사가 뒤따른다. There is no chair to sit. 그러면 안 돼.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다. 그럴 때는 on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거지. He has sufficient income to live on. 그는, 그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한다. 이때도 on이 붙어야 된다는 거야. He has no pen to write with. 그는 가지고 쓸 펜이 없다. 이때 with를 안 써도 틀리고 with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with가 아닌 다른 전치사 in이나 at가 들어가도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정용법 별표 두 개 빵빵. 자, 그다음에 서술용법은 의무, 예정, 운명, 가능, 의도, 당연, 그죠? 의도의 소망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형용사 용법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87쪽입니다. 87쪽에 밑에 보면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해서 개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의미를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리딩 컴프리헨션의 스피디한 리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be likely 투부정사 뭐뭐 할 것 같은, chance 투부정사 우연히 뭐뭐하다, prove 투부정사 뭐뭐 이미 판명되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turn out 투부정사 뭐뭐 이미 판명되다, happen 투부정사 우연히도 뭐뭐하다. 이 다섯 개만은 꼭 먼저, 그죠? run by heart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88페이지 갑니다. 부사적 용법은 말 그대로 부사처럼 해석이 되는 부정사를 가리키는데, 우리 그 전에, 그죠? 학창시절 제가 떠올려보면 선생님께서, 야, 부정사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단다.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기억해도 돼. 명사의 기능은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을 때, 형용사적 기능은 명사 대명사를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수식했을 때, 나머지는 다 부사용법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를 찾아보니까, 부사적 기능의 부정사를 보니, 이거는, 자, 목적이 제일 많아요. 주절 앞뒤에 나오는 것들이 목적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앞에, 목적, 그 다음에 정도, 세 번째,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뭐 이유, 원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결과, 일곱 번째 양보, 이런 의미들을 가질 때 말하는데, 자, 제가 한 가지 예문 밑에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자, my grandmother, 너의 할머니께서는, 자, 그루죠, 그루. 나, 그루가 아니, 그러면 그렇죠. My grandmother lived, 나의 할머니께서는 사셨습니다. To be 100 그 다음에 years old. 자, 2세기를 사시는 거죠. 보세요. 나의 할머니께서는 100세가 되기 위해서 사셨다. 그게 아니라 100세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평생 건강하게 그런 얘기 있잖아. 그죠? 에? 하거든? 근데 알아서 갈 테니 기다려라 말해라. 이런 노래가 있듯이. 그래서 결국은 to be 100 years old라고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이렇게
할머니께서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그죠? 100 years old. 그죠? 저승사자에게 알아서 갈 테니 그죠? 어? 염려 말고 기다려라. 이런 연세가 되셨던. 그리고 저 그래서 여기 부사적 용법 보면 목적,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인데 결과 별표 하나 빵 쳐야 돼. 자, 보겠습니다. He awoke to find the house on fire. 그는 깨어보니까 집에 불이 붙어 있는 걸 알았다.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잘 보십니다. 조건까지. 자, 원형 부정사 지각 동사 나왔잖아. See, watch, hear, feel, notice, observe, smell.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별표 3개. 오른쪽에 사역 동사 let, make, have. 그다음에 준사역 동사는 예, 살짝 얘기하면 준사역이란 이런 거예요. 준사역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도 쓰고 투부정사도 씁니다. 그때 얘를 help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투부정사 원형부자 되고요. 관용적 표현 헤드베러 동사 원형, 우드레러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헤드스너 동사 원형, 우드스너 동사 원형, do nothing but 동사 원형,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그죠? 이런 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was로 시작하거나 all로 시작하고 요게 이끄는 절 속의 동사가 do야. 보세요. what I have to do, all I have to do, each to 동사 원형 하는 것이다. 이때 요게 본동사고 이 명사절이 주어인 거야. What I have to do, all I have to do is to send a letter tomorrow morning. 이때 이 주어가 맞절이고 all로 이끄는 절인데 두 동사로 끝나고 뒤에 본동사가 is고 to 부정사일 때 여기에 이 to 부정사의 to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건 꼭 생략해라 의무다 그것이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략해 놓았을 때 여러분이 그저 멍하지 마시고 어허 이거 이거네 what I have to do, what I have to do 용법이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정사의 종류 보면 부정부정사라고 해서 똑같아. 봐봐, 나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I decided not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지 않기로, 거기에 가지 않기로. 투부정사의 의미를 부정하려면 바로 코앞에, 투 앞에 붙이게 돼 있어. 근데 in order not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so as not to 동사 원형, 이래서 투 앞에 어떠한 조건이라도 들어간다는 거야. 단순 부정사는 to 동사 원형으로 쓴 것을 가리켜서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은 개념일 때 쓰며 완료 부정사는 그 완료적 동작이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발생했을 때. 그럼 이런 거예요. 보세요. It seems that she is sad. 그녀가 우울한 것 같아요. 그녀가 슬픈 것 같아요. 이렇게 쓸 때는 이 문장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She를 앞으로 내서 She seems, 그 다음에 She가 앞으로 나갔고 현재형 동사고 현재형 동사일 때 To be sad 이랬습니다. 이때 이거는 단순 부정사라 하고 그 다음에 It seems that, 그리고 She 다음에 여기가 is가 아니고 was야. Was sad. 그녀가 슬펐었나 봐요. 눈물 자욱이. 그죠? 다크서클 밑에 쫙 있는 거야. 이러면 슬퍼하셨는가 보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리 쓰면 되죠. She seems, 그 다음에 여긴 과거고 여긴 현재니까 얘가 먼저 발생한 동작이나 상태일 때 완료로 쓰는 거예요. To have been 이랬습니다. To be가 아니라 to have been, 그 다음에 said 이렇게 써서 완료라는 게 이런 것을 가리켜요. To have PP. 자, 오른쪽에 희망, 소망 동사. 우리가 이게 시제편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얘들은 여러분이 꼭, 그죠? 꼭, 예, 준동사편에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91조까지 마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92쪽부터 나머지 준동사 중에서 부정사를 마무리하고 문제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